이티형 물 먹는 거 섹시해요 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TV, T스타TV 한겨레 기상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저그대 프로토스의 저그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보여주세요 라고 페이스북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고양이 밖에 있습니다.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고양이 뒤에 이거 크로마키 설치하느냐고. 세원님 안녕하시고요. 페이스북에 안녕하세요. 저그전 아 드디어 토스의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제발 제발로 토스 좀 말하게 해주세요. 이번 판 구탈발 보여주세요. 이맵은 구탈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성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이 미국에서 또 잠 안 자고 새벽에 또 보고 있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때 잘 주무셨습니까? 김일성님 안녕하시고요. 닉네임 안 바꾸냐? 청개구리 저거 씨. 이티형 S 언제 가냐고요? 아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아직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안 됐다고요. 다음에 바꿀 때 또 김정일로 바꿔라. 어? 뒤지기 싫으면 바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씨발 왜 그렇게 바꾸는 거야 도대체. 마당을 했어? 이거 쌩이야? 야, 캐논옷인데? 야, 캐논옷인데? 야, 캐논옷인데? 헤이! 헤이 보이! 헤이 가이! 캐논옷이맨! 저글링맨? 아 씨발 야 뭐야! 12풀이었어? 뭔가 했다 씨. 왜 오지도 않나 생각했더니 12압이 아니잖아? 아스 올려주고요. 3의 처리 들어간 것 같고요. 무난하게 사내방이 운영 들어가고 있기에 저도 들어가고 사내방도 저글링 많이 안 뽑았고 딱 하나만 뽑아가지고 하나는 프로브 쫓아다니고 하나는 제 본진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유하게 찾았죠. 부유하게 운영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지지 않으려면 이기려면은 침착하게 좀 맞상대할 만한 구도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무난하게 갔어. 이거 되게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인데 무난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일런을 지었기 때문에 테크가 좀 늦을 수 있거든. 지금 사례를 레어 바로 올리면은 좀 절레절레야. 이따 스카웃 가는데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저그한테 테크가 늦잖아요. 그러면은 프로토스가 이제 다음 플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연계되는 플레이라는 게 되게 껄끄러울 수 있어. 그래서 최대한 안 늦게 빠르게 올려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어쨌든 간 캐논옷이 하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이기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떤 걸 이기는 방법? 세상을 뭐 지배하는 방법 아니면은 스타크래프트 이기는 방법? 자 지금 저글링을 뽑은 이유는 제 칠럿이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내방을 저글링을 찍어라 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의도된 전략이었고요. 의도된 상황을 연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득 본 거예요. 지금 어차피 저는 칠럿 나갈 의도 자체가 없었어요. 나가봤자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플레이는 굉장히 잘한 플레이고 상대방한테 압박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진짜.
생각해서 지은 거. 여기 스타게이트 들어가니까 플리피콘까지 토할 뻔했듯이. 자, 입구도 막혔으니까 결국 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저글링 을 많이 뽑았지만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자원적으로 우리가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약간 좀 뒤지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한 플레이를 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상대방 손해를 입히고 나는 이득을 보고. 그래서 저런 질럿 하나의 움직임이 우리 스카웃의 움직임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운영이에요. 오버로드 어디 갔냐? 멀티부터 체크할게요. 상대방 뭐 하는지 모르니까. 공격을 시작하자. 아! 준비가 끝났다. 설마. 설마라고 얘기한 거는 타스타팅 앞마당 쪽으로 먹었으면 제가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리카우트하기 좀 안 좋은 맵이라서 살짝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은 골치 아프네요. 아! 아니 씨. 일단은 정말 이거 침착하게 스카웃부터 가야 돼요, 여러분. 안 걸리게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내밭 정말 완벽하게 하고 있고 퍼펙트합니다. 이거는 잘한다는 거 알거든? 근데 여기서 스카웃만 안 들키면 돼요. 스카웃 안 들키는 거 1번. 2번은 로보틱스 올려서 사질러 드랍 들어가는 거 2번. 아, 정찰 진짜 꼼꼼이 안 돼. 전래전 잘한다잉. 잘한다. 설마 여기다 했니? 아씨, 나 오늘 정찰 왜 이렇게 안 되냐? 멀티가 어디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는데. 내 본진에 한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자, 이제 캐논을 오스카우 딱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 캐논을 좀 많이 뽑아주세요. 질럿 한 개 뽑고, 셔틀 한 개 뽑고. 로보틱스 서포터 베이 짓고. 오케이, 찾았죠. 타스타팅 앞마당. 저게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게 진짜 짜증나는 부분인데 저걸 했네. 저걸 해냈어 사내만. 아주 짜증나. 우리가 견제하기 정말 힘든 위치죠. 공격 들어가기도 힘든 위치고. 아니야, 이거 말고 리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스카웃 모으고. 일단 스카웃 오스카웃 나가면서 셔틀 동선에 있는 저글링들부터 제거를 하면서 들어갈게요. 셔틀 동선에 있는 저글링부터 이런 거.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여기도 여기 한 번만 들렀다 갈게요. 올라가요. 아, 뭐야, 여기 또 있었어? 멀티 무조건 있거든요, 저 위에. 깨줘야 돼요. 나 스카웃은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질럿 모아서 이제 카우스를 한번 쓴 거죠.
깨면 이걸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누가 있어? 예, 오버로 난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할게요. 어! 방어팼네. 어? 방어파면 한 방이 아닙니다. 아! 샷! 어. 좀 두 개 더 가져와야 돼. 정말 해야 될 건 스카웃으로 견제 이후에 확실하게 상대방을 끝낼 수 있을 만한 질럿 병력들을 보유해서 끝내는 겁니다. 일단 리버가 3개 정도 있으면 상대방 뚫으려고 해도 못 뚫거든요. 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접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 자, 바로 되고 있고요. 드론에 대한 많은 피해, 오버로드에 대한 많은 피해는 못 줬지만, 자 지금이라도 좀 주려고 노력해 보고. 여기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또 깨주고요. 그러면서 질러 모아야 돼요. 한 방이야, 딱 한 방이야. 리즈 카오스는 딱 한 방밖에 없어요. 이게 운영이 되게 힘든 빌드라서 어느 정도는 한 방으로 때렸을 때 피해를 많이 줘야 운영이 되는 빌드거든요. 잘 막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야 돼. 아주 침착해야 돼. 리즈 카오스는 딱 한 방입니다, 여러분들. 셔틀 하나 뽑고 사리버와 질럿들 이걸로 한 방 때리면서 템플러를 보유하고 그 보유한 템플러를 통해서 상대방의 핵심을 노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스카웃이 쓰레기라 방도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 지금부터 시작해 좋았어. 힘을 내만. 이해가 됐습니다. 본주에 드론 뭐냐? 태워온 거야? 설마. 장철진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오늘이 거짓 같네요. 진짜 일하기 싫은 날 하루씩 고픈데 때려치우고 싶네요. 스트레스 좀 날려주세요. 이키님 주발 떨게요. 아이고 철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지 같다고. 그지 같은 세상에. 그지 같은 세상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갔다. 야, 이거 운다고? 롤코 신의 한 수입니다. 리버로 해야겠다. 자, 그래도 멀티는 깨주었고. 내 멀티가 생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스카웃이 많이 죽었고. 이 부분이 좀 시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침착하게 면 돼. 어, 개발 못 잡아. 아, 지지야. 아, 말을 못했다. 말을 못했어. 아, 말을 못했다. 어쨌든 간에 요렇게 또 승리를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후원하는 방법은 왼쪽 상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 정말 빡센 경기였어, 그죠? 아, 이게 왜냐면은 이 그 서킷 브레이커라는 전장에서 타 스타팅 앞마당 멀티를 먹는 저그를 상대로는 스카우피드가 기존의 다카우피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것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 셔틀 질럿을 한번 찌르고 리버와 질럿을 섞어주는 리질 카우 전략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처음에 제가 포토 캐논 러시를 하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좀 꼬여가지고 출발이 좋지는 않았어. 근데 이후에 살을 저걸리 좀 뽑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질럿으로 살이 멀티도 깼던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죠. 스카웃이 나가면 살이 시선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럿으로 살이 멀티 깼던 그 플레이, 그리고 이후에 질럿을 최적화 시키면서 사내방에게 질럿 공격으로 압박을 했던 부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 봐라 라고 해놓고 여기 질럿 떨궈가지고 사내방 공격 들어가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압박 해주면서 우리가 질럿 최적화까지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결국엔 사내방이 이제 스포 콜로니를 지으면서 오버로드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의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체제에 대한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리버로 이렇게 소스케논과 수비를 진행하면서 오버로드 잡아내면서 사내방 인구수 막히게 만들고, 멀티에 대한 압박감 계속 심어주면서 스포 콜로니 또 짓게 만들고, 그 동안에 우리가 질럿을 모아서 공격한다라는 이론인데, 여기 사내방이 한 번 수를 뒀어요. 무슨 수를 뒀냐? 지금 막힌 오버로드를 그냥 한 번에 다 뽑아놓고 이걸로 드랍을 가서 피해를 주겠다라는 작전이었거든요. 웬만해서 스카우피드가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진의 병력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다카오 시리즈나 질럿 시리즈가 섞이게 되면은 질럿이 이제 드랍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잡고 오버로드 다 잡아서 유니카운트 빨간불 오지게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딱 들어가는 리질카우스로 사내방이 끝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사내방이 본진을 버리고, 아니 멀티를 버리고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당황해서
당황해서 질럿한 부대를 그냥 왔는데 에라 모르겠다를 왔는데 여기는 사례만이 이제 지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좀 애매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리버가 또 있었기 때문에 리버로 멀티를 다 깰 수 있었다. 목구를 하면서 압박했고 여기 멀티를 이렇게 다시 주게 된다면 다른 쪽에 멀티가 없다는 다크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를 주게 되면은 좀 안 좋은 그림이라서 우리가 하이템플러까지 많이 뽑아놨던 이 질럿 병력들로 사례방과 이제 전투를 좀 준비했던 상황이고 자 리버까지 섞는 그런 병력들로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죠. 그리고 멀티 날아가고요. 나갔던 병력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냐고 병력 다 죽었고 그리고 여기 병력 이렇게 멀티 밀리니까 본인 자원 떨어지고 할게 없죠.